들어오세요. 이곳은 나의 작업실이기도 하고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 작은 방은 이렇게 소파가 또 있어요. 게임하다가 게스트나 손님들 왔을 때 소파에서 쉴 수 있게끔 해놨고요. 잠도 자도 돼요, 이렇게 피곤하면은. 의자 이거 비싼 거예요? 의자요? 네. 아, 이거 제닉스 건데 한 25만 원 정도의 형상이 되고 있어요. 다음에 안 쓰시면 저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턴테이블은 뭡니까 이거? 그럼 제가 예전에 이제 DJ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줄도 모르는 게 꼴값을 떨어본다. DJ 하실 줄 아세요 근데?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선물 받은 거 아직 사용을 안 해봤거든요. 되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초록색 천, 네. 뭐예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거는 크로마키라고 약간 DJ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게 뒤에 배경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줘요.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어, 이거는 얼마 안 해요, 생각보다. 쌉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거는 이제 더빙 작업할 때 제 영상 보시면 나레이션 나오잖아요. 네. 그 나레이션을 제가 요걸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PD님이 왔다. 아무 말도 없이 왔다. PD 개새끼. 다 들리는데? 아, 들렸어요? 네. 아, 마이크 끊져 있고. 아,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마이크도 여기 있어요. 가격대가 이것도 한 25만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이 하이퍼엑스라고 방송할 때, 게임이나 뭐 방송할 때 쓰면 유용한 마이크고 음질이 더 좋죠. 게임용 마이크예요. 게임용 마이크고 작업을 할 때는 보통 이 마이크를 많이 쓰고 방송할 때는 이 마이크를 많이 썼습니다. 아, 이거는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 만들다가 빨리 치워야 되는데 놀 데가 없어가지고. 피디님 가지실래요? 아니 괜찮아요. 여캠들이 조명을 필수라고 하잖아요. 조명 키고 안 키고의 차이는 크죠. 조명 하나면은 피디님처럼 못생긴 얼굴도 네? 조명 하나면은 에? 저 같은 사람들은 솔직히 조명 필요 없거든요. 누가 봐도 조명이 제일 필요하다. 군것질을 평소에 자주 하세요? 아, 이거요? 입이 심심할 때 뭐 편집할 때나 일단 하나씩 까먹죠. 아직도 있네 이게. 그럼 드실래요? 게임 평상시에 모자라서요? 어, 제가 예전에 배틀그라운드라는 이 서바이벌 총싸움 게임을 많이 했는데 그거 제가 실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방송할 때 배틀그라운드 많이 했었거든요. 잘하세요? 어, 대한민국 순위권 안에 들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게임 시작 전부터 현란한 손동작을 보여준다. 몇 등 예상하십니까? 지금 1등이죠. 말로 가세요. 야, 먹어! 네. 총이 없다, 씨. 어, 뭐야. 야! 시작한 지 3초 만에 1위다. 게임 시작한 지 1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아, 피디님 바쁘시니까 제가 빨리 하고. 아, 피디님 바쁘시잖아요. 아, 안 바빠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 피디님 안 바빠요? 예.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새끼다. 또 이 컴퓨터 방의 장점은 여기 뒤에 보면은 아파트들이 또 있어요.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뷰가. 또 더울 때 여기 보이시나요? 시스템 에어컨. 아까 그 안방에도 돼 있고 거실에도 돼 있어요. 이게 햇빛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방이. 남향이라 블라인드도 이렇게 내리면은 네, 완벽한 게임 방이 또 될 수 있죠. 제가 이사 오기 전부터 약간 요렇게 꾸미고 싶었어요, 방을. 자, 여기는 이제 제일 작은 방. 지금 뭐 따로 쓰는 용도는 없어요. 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짐 정리를 6개월째 하고 있다. 혹시 짐 정리가 아직도 안 끝나신 거예요? 네, 짐이 뭐 이게 안 쓰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창고방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 운동방으로 한번 꾸며보려고 하고 있어요, 운동방. 옷은 많지만 맞는 옷이 하나도 없다. 옷이 많아요, 혼자 사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기타 이건 뭡니까 이거? 아, 제가 예전에 네. 또 기타를 좀 배웠어요. 슈퍼스타 K 같은 거 아시죠? 네. 그게 예전에 한번 나간 적 있어요, 슈퍼스타 K. 기타 실력 좀 보여드릴까요? 네. 뭐야? 튜닝 좀 할게요. 아, 이게 오래돼서 기타 줄이 다 사갔어.
뭐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BTS 거 듣고 네. 싶어요. 가능하죠? 아 이거 낮에 이렇게 하면 또 주민들 이렇게 소음 신고 제대로 쳐 다음에 쳐드릴게요. 뭐 하시는 거죠? 티끌 모아 태산이다. 아 나 이런 거 시키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혼자 혼신의 연기 중이다.